근육의 어떤 구조물이 디스트로핀이라는 그 중요한 구조물이 부족하면서 그 근육이 약해지는 질환이고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 세포가 변성이 되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지적 장애를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자, 가자. 우리 아빠다. 아빠. 주신아. 매일 아침 병원에 가야 하는 찬영이. 언제부턴가 찬영이의 일상은 학교 대신 병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치료 잘하고. 가자. 힘든 내색도 하지 않는 찬영이. 세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치료만은 절대 거르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찬영이는 오늘도 웃는 얼굴로 병원에 갑니다. 휘어지고 굳어가는 근육과 관절을 펴주기 위한 물리치료. 아파요 많이? 네. 보면은 다리 발이랑 다리 쪽에 약간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 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변형이 된 뼈를 펴고 근육을 늘리는 치료는 찬영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입니다. 아파요. 낳고 싶어 빨리. 마음 가장 많이 빨리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뛰는 게. 뛰는 거. 네. 통증으로 녹초가 된 찬영이. 양발 신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듣기로 했는데요. 때려왔고. 아니야, 째려본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니라고. 짜증나서 돌아온 거. 찬영이 잘생겨가지고 그래 쳐다본 거야. 누가 쳐다봤어 찬영이? 때려왔어요. 어떤 아, 의식한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온 아이. 병이 진행되면서 찬영이에게 생긴 이상한 변화. 찬영이는 사람들의 시선 자체를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강박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자기를 본인을 쳐다보면 본인을 쳐다보면 이게 짜려봤다고. 내려온 거 맞아. 진심으로 그런 거야. 진심이야? 아빠 혼내게 줄까? 가서? 아빠가 혼내게 좀. 아빠 어떻게 경찰서 잡혀가는데? 짜증나. 응? 야 아니군. 찬영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쳐다본 거. 그런 거 아니군. 짜증나서. 신질이라서 쳐다본 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무표정으로 보면은 자기를 이제 공격한다. 자기를 공격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가 만들어낸 분노 조절 장애. 한영이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지냈는데 어떤 게 제일 불편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네. 공부하는 거 어려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찬영이의 이런 변화. 다리 더 힘 빠지거나 힘든 건 없었니? 이게 좀 예전에는 찬영이가 이렇게 안 펴지진 않았어요. 예, 훨씬 더 잘 펴졌는데 예. 지금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심장이나 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폐의 경우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운동이나 관리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세나 20세쯤 되면 호흡기나 심장 합병증으로 심근이 정확하게 작동을 못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사촌형이 같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찬영이의 병세도 급격히 안 좋아졌다는데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병.
찬영이는 지금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